올해 최대 국책 사업이라는 방사광 가속기 유치를 위해 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여야 없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공정하게 심사만 되면 오창 유치에 문제가 없다는 게 이들 의견인데요. 충북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제21대 총선 당선인들 8명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화두는 역시 방사광 가속기 유치였습니다. 당선인들은 청주 오창에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과 연구기관이 모여 있고 교통의 편리성이나 균형 발전을 봐도 다른 지역보다 우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호남권 당선인들이 평가 기준을 고쳐달라고 요구한 것을 의식해 정치적 개입 없이 공정한 심사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지역, 유치 지역에서 어떤 정치적 그 공세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8석 가운데 3석을 차지한 미래통합당 소속 당선인들도 여야 없이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강력히 촉구했습니다만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계속 강력히 촉구를 하겠습니다. 여야 없는 지원 약속에 충청권이 오랜만에 한 목소리로 힘을 모으면서 방사광 가속기 유치 여론전은 절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공정한 평가만 이루어지면 자신 있다면서 정치적인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선인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유치가 우리 당선인 여러분들께 놓여 있어서 매우 마음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다 생각합니다. 호남과 강원, 경북과 충청에서 각각 한 곳씩 유치 경쟁에 뛰어든 방사광 가속기. 올해 국책 사업 가운데 가장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과 7일 평가를 거쳐 입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